아, 자, 이번에는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수학의 꿀팁을 전해주시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김수희 선생님 예, 순서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바로 이겁니다. 210 곱하기 보이시나요? 257. 와. 이거 뭐 암산하는 건가요, 우리? 아니, 이거 뭐 뭐예요? 가로, 세로 길이 같긴 한데, 가로세로? 종이랑 내가 힌트를 좀 얻어서 봤거든요. 어? 저 종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A4 용지죠? 예, 네. 그리고 210, 297이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아, 길이거든요. 이게 왜 그래요? 그런지에 대한 오늘 강의 해보도록 그 이유로 제가 네. 연구해 봤어요. 무슨요? 저게, 이 A4 용지 사업을 할때두 명의 친구가 지분을 얼마나 넣는지에 대한 그거죠.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210만 원 내고, 옆에 있는 애가 297만 원 내서, 영원히 우리 이걸 기억하자. 그래서 센치로 가로, 세로를 정하지 않았나. 이거 제 추측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우리가 늘 항상 A4 용지를 주변에서 늘 쓰잖아요. 늘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 길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 안에도 뭔가 수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냥 오늘 이렇게 만든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의미가 있게 만든 거죠. 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A4 용지에 대한 겁니다. 왜 하필 길이가 210 그리고 297일까? 그냥 쉽게 300 그리고 혹은 200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왜 굳이 3mm 줄여서 297? 그게 10mm 정도면 큰 차이 아닐 것 같은데, 300대 200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숫자를 어렵게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이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A4 용지에 그런 수학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학적 비밀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한번 접어보면서 아, 이런 비율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열 계열의 용지의 크기를 제가 한번 다시 다 나열해 봤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려드린 게 바로 A4 210297인데요. 그이 숫자들을 좀 면밀히 잘 보면서 한번 유추를 해 보세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즉 A4 보다 큰 용지가 A3, 그보다 큰 용지가 A2, 그다음 큰 용지가 A1, 원래 전지가 A0라는 크기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를 굳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좀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숫자가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A4하고 A3를 잘 보면 297이 있고 297이 있죠? 네. 같습니다, 숫자가. 그리고 A2하고 A3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같죠? 420하고 420. 420이 같죠? 즉, 위에 있는 숫자들하고 꼭 같은 것이 하나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가로하고 세로가 한 번씩 겹치거든요. 이게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닮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용지를 이 용지를 재단해서 쓰기 위해서, 쉽게 재단해서 쓰기 위해서거든요. 잘 보시면 이 용지가 A3 용지입니다. A3 용지고 이것을 딱 접으면, 반을 딱 접으면 바로 A4 용지와 딱 똑같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A4 용지가 없고 A3 용지만 있다면 이것을 딱 반만 나누어서 써도 바로 A4 용지가 생기는 거예요. 종이는 원래 크기가 이 A0인데 A0의 크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자른 것을 A1, 즉 반을 딱 접어서 자른 것이 A1이 되고, 또그 종이를 접었던 쪽을 또 반으로 또 나누면 그 다음이 바로 A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르면 A3, A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절지라고 해야죠. 2절, 뭐 4절, 8절, 16절, 32절 이런 것도 사실은 그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럼 다른 용지와 A가 다른 용지가 뭐냐? 아마 46배판, 뭐 9배판 이런 용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반을 잘라서 쓰는 건 맞는데, A하고 다른 점은 이것은 계속 닮은 도형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도형들은 그것이 꼭 그것이 일정하지만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 쓰게 되면 얘는 남는 부분이 없고 바로 종이가 아껴지게 된다는 거죠. 즉 잘려나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종이를 다쓸수 있고, 그래서 종이, 그즉 펄프 이런 것들을 아껴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실 1900년대 초에 독일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닮음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용지를 아껴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했고 널리 퍼져서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A4 용지의 규격을 이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닮음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원래 길이가 A였다면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B였다면 A 대 B가 반으로 접었을 때도 원래 도형과 닮은 도형이 돼야 돼요. 즉 A 대 B는 반으로 접었으니까 이 B의 길이가 반이 되겠죠. 2분의 B가 되겠죠. 따라서 A 대 B는 2분의 B 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바로 이런 계산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무리수의 계산이 되는데요. A 대 B는 2분의 B 대 A 해서 B제곱은 2A제곱이 되고 B는 루트 2A가 됩니다. 따라서 A 대 B가 1대 루트 2, 즉 1대 1.414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모든 숫자들이 A 계열의 모든 숫자들이 1대 1.4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841대 1189 그리고 594대 842 다 1대 1.4로 돼 있는 거죠. 사실 또 하나 언급을 하자면 그렇다면 원래 크기를 1대 1.4만 된다면 원래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 곱, 즉 이 넓이가 1제곱미터가 되도록 만든 것이 A계열의 용지입니다. 꼭 1제곱미터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1제곱미터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A열 용지고 다른 크기로 하면은 또 다른 용지의 계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목적이 뭐였다고요? 종이를 재단할 때 종이의 모양이 사실은 좀 예쁘길 원하죠, 첫 번째. 왜냐하면 책의 가독성도 좋아야 되고 글씨 크기도 적당해야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 경제성도 있어야 됩니다. 즉 종이의 낭비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계열의 종이들도 반 잘라 쓰지만 얘는 원래의 종이와 잘린 종이들이 닮음이 되도록 1대 1.414, 즉 1대 루트 2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A4 용지입니다. 실생활에서 이렇게 쓰이는 수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A4 용지에도 바로 뭐가 있었다? 닮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닮음. 그러면 닮아서 뭐가 편리해요, 선생님? 뭐 안 닮으면 안 돼요? 그래요. 필연적인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닮게 해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확대 축소가 용이에요. 즉 복사하기에 보면 A4에서 뭐 A3로 확대를 한다든지 혹은 A3에서 A4로 축소한다든지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 복사기에 저장이 돼 있어서 단추 하나만 가지고 확대 축소가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그렇게 규격화됨으로써 우리가 1인 출판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수학들을 찾아보는 것도 자녀분들과 함께 해보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아니 정말 그 많은 종이들을 접고 다 접어봤거든요 저도. 근데 왜 저는 이런 걸 생각 못했을까요? 근데 이 안에 결국은 종이를 절약하기 위한 게 숨어있었다니까 저 오늘 당장 가서 얘들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A4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요. A 계열이라는 걸 아셨고 그 A4, 4가 종이를 이제 원래 전지를 네 번 잘라서 나온 종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닮음이라는 걸 또 아셨으면 좋겠고 네. 사실은 또 하나 덧붙일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B 계열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저도요. 근데 네. B는 도대체 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A4가 있고 B4가 있잖아요. 그리고 B4가 좀 더 크잖아요. 네. 둘 다 예, 사실 1대 1.4 가로 세로 비율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전지의 크기가 A 계열은 1제곱미터인 거고 B0의 크기가 바로 1.5제곱미터인 거예요. 아. 네, 그러면 B 계열도 일단 이렇게 접으면 똑같은 모양이 그럼요. 계속 예, 닮은 모양이 계속, 나오는 예, 거는 나오는 같은 거죠. 거군요. 예. 그 닮음은 절약이다라는 게 그릇 같은 경우도 똑같은 모양으로 된 그릇은 포개해서 그렇죠. 네. 수납 공간에 많이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러시아 인형 같은 경우도 작은 인형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게 닮음으로 만들면 공간이나 이런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쌍둥이들도 네. 쌍둥이 태어나잖아요. 네. 같이 사가지고 같이 노니까 절약이 되거든요. 둘이 같이 쓰니까. 닮음이 절약이 되네요. 진짜요. 근데 우리가 항상 무슨 뭐 황금비 뭐 이런 비율이 나오면 항상 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혹시 이것도 어디 적용되는 곳이 있나요?
적용된 곳 있죠. 바로 그래요? 건축입니다. 아. 공양에서는 대부분 이 건축에 1대 루트2, 1대 1.414, 요 금강비를 주로 써왔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석굴암이거든요. 석굴암 같은 경우는 불상의 높이하고 그 불상에 놓여있는 불주의 반지름의 비율이 1대 루트2, 1대 1.414로 그 옛날부터 네. 그렇게 그 비율을, 금강비를 지켜왔죠. 그러니까 보면 금강비든 황금비든 인간들이 봤을 때 안정적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에 뭐가 있다? 수학. 되게 깨달음이 크죠. 난 오히려 그 A4 용지를 굉장히 함부로 막 썼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오늘 배우고 나니까 아, 좀 아껴야겠다. 이게 좀 그 나무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반성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 또 어디에 수학이 숨어 있을까? 우리 집에. 뭐 연필에 있나? 네. 뭐 필통에 있나? 뭐 안경에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수학이 진짜 밀접하게 연관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곳 모든 곳에 다 수학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서 다음에 또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숨어있는 수학을 아이들과 찾아보는 것도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진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산교육이 아닐까 싶은데요. 400초 수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싶은 수학의 궁금증도 남겨주시고요. 또 수학 고민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